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저 사람이 양심이 화에 맞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 사람이 양심이 화에 맞았을지 저럴 수가 없다. 양심이 없나? 그것은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민함이 상당히 둔화해진 것을 우리가 일컫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4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할 때 우리 마음이 둔화해지고 나중엔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게 마지막에 양심이 화인맞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의 음성에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죠. 그런데 그 안에 알맹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속의 변화와 또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파워는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진리는 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거짓을 진리로 믿습니다.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그런 참 위험한 그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양심이 화인맞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꼭 성령을 거들어서 이제 더 이상 은혜 시간이 없는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이제 멸망으로 인쳐져 버린 그런 상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둔화해져 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신문을 볼때 처음에는 누가 부모를 죽였다. 끔찍해서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잠이 안 와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열번 생기면, 누가 또 부모를 죽였대,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금방 또 평상시로 돌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마음속에 역사해야지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할수 있는지를 마귀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익사이트하게 만들고, 쾌락을 좋아하게 만들고, 게임도 점점 격렬해지고, 말도 격렬해지고, 신문 기사도 격렬해지고, 영화도 점점 격렬해지고, 옛날에 말이죠.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영화들은 만약에 누가 도둑질을 했다, 누가 강도질을 했다,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붙들려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옛날 영화입니다. 요즘에는 강도나 살인자가 어떻게든지 잘 빠져서 도망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반드시 빠져나가는 것을 더 즐겁게 만들고 더 흥미있게 만드는 것이 요즘 영화입니다. 그렇죠? 옛날엔 말이죠. 옛날에 영화엔 피를 흘리는 장면이 안 생겼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영화를 만들 때. 요즘은 피를 흘리는 그런 영어로 이 고리, 피를 흘리는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음악을 통해서 처음에 빛이 조금 들어가다, 나중에 좀더 심하게 들어가다, 나중에 더 빠르게 들어가면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야 더 흥분되고 더 쾌락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더 고조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하는 것처럼. 마약을 할 때, 조그만 양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양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치사량까지 하면서 사람들이 지르는 것처럼 점점 마귀가 격렬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양심을 둔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예배 방식과 여러분 격정적이고 감정적인 예배, 하나님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배하게 하면 그 예배는 마약 중독이요.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정한 구원의 도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의로움을 경험하고 구원의 경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계명을 범하다가 그 죄의 짐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용서받는다고 해서 십자가라는 어떤 표상을 내걸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정을 돋구는 그런 음악을 해주고 손뼉을 치게 만들고 흔들고 춤을 추게 만들고 그런 감정적인 설교를 해서 사람들 마음을 마치 자기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마약 중독인 것입니다. 똑같은 마약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말이죠. 마약 중독은 꼭 이상한 그런 LSD 같은 그런 뭐 코케인 같은 마약을 먹어야지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자극해서 그런 하이 필링, 흥분 상태를 느끼게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흥분 상태는 거짓이거든요. 우리가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몸은 피곤한데 카페인 때문에 우리 머리에 두뇌는 기분 좋다, 피곤치 않다 그렇게 가짜 감정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안을 갖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마약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양심을 점점 무디게 만들어서 성령의 음식을 듣지 못하게 해서 결국엔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화인 맞는다는 말은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옛날 인두 같은 것으로 이 불로 지져서 그게 이제 지진 다음에 나중에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만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죠. 그것을 화인 맞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세심한 조용한 그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된 상태.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을 좀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좀 펴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또 다른 것들로 통해서 마음이 점점 둔해지고 그래서 갑자기 주께서 오십니다. 예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가 없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든 징조가 있고 예언이 있고 다 그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갑자기 임하시는 것은 성령의 지속적인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나중에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제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교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날은 똑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세심하고 조용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이요. 매일 기도하고 우리 깨어있을 될 것이요.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분부였습니다. 우리가요, 터키에서 지진을 통해서 4만 명이 죽었다. 라는 그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마음에 어이쿠 놀랍니다. 참 안 됐다. 그런데 30분만 지나면 어디 갑니까? 이번에 그 한국 축구 몇 대 몇이지? 이렇게 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점점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두껍게 해서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같은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또 하면 나중에 다 들은 말씀 다 아는데 마음이 무뎌집니다. 아시아 수나미로 20만 명이 죽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집을 잃었다. 참 마음 가운데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있었는데 뭐. 자살 폭탄 테러? 끔찍했죠. 자기를 터뜨리면서 남을 죽인다. 굉장히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섬찟하고 좀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백수백번씩 막 이제 진행됐으니까 이젠 그저 그 끔찍한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이 죽었다, 200명이 죽었다, 50명이 죽었다, 팔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신문기사의 끔찍한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점심을 먹,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또 그랬구나, 맛있게 먹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신문을 볼 때도 끔찍한 장면들을 자꾸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다 하면 그만이지. 왜 그걸 자세하게 읽습니까? 누가 강도질을 했다. 누가 어떻게 뭐 강간을 했다. 누가 은행을 털었다. 그걸 뭐 소설 읽듯이 자세하게 읽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문을 읽을 때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은 조심해서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큰 것만 보고 아 누가 강도를 했다.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고 지나는 것이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털고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복면을 쓰고 어떻게 했으며 몇 명을 죽이고 그걸 자세하게 끔찍하게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마음 가운데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점 우리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또한 TV 스크린에 있는 것들과 모든 음악들과 이런 것들이 경절한 것들은 우리 마음을 점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무뎌지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점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저 평범한 일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나 어떤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양심이 화인 맞아가는 상태죠. 거지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젠 거지를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동정심이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저 차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엑짓 나갈 때마다 난 홈리스 피플입니다. 난 집 없는 사람입니다. 홈리스 피플, please, please.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봐도 별 마음 가운데 동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 같지만 이런 일들이 세상에 계속 비일비재하고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산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꼴지어져 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가만히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마음은 무뎌져 가게 있도록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꼴져 놓고 그렇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 지다가 나중에 뜻밖의 인자가 올 때 갑자기 올 것이라. 이런 일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든 평신도들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 일은 임한다. 왜?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사건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마귀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그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들의 불륜을 보고 목사들의 불륜을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슴이 섬찟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너무 많이 보고 어떤 때는 어떤 목사가 동성여리하다 붙들렸다 뭐 이런 이상한 기사를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또 어떤 분이 또 그랬구나. 그만이에요. 양심의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동정도 없고 그리고 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일이 너무나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그저 평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인들의 불륜들은 너무나 흔해서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아, 그랬어? 그런데 서로서로 갈라진 그 사람들이 따로따로 여인을 데리고 같은 교회 왔다면서 그래? 그럼 그만이에요.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혼한 부모 사이의 아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학교 가면 반수 이상이 짝부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과제로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순결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백성들의 큰 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현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교회들에서 그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시오. 잘 됩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병 났습니다. 좋은 학교 갑니다. 축복받습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교인이 어떤 사업을 차리면 반드시 교인들과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술을 팔든지 담배를 팔든지 무슨 나쁜 어떤 것을 연계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가르침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다고 말입니다. 전 요즘에 좀 걱정이 생겨요.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10년만 앞으로 있어보세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세상 아닙니다. 천으로 달라진 엄청난 이상한 세상으로 탈바꿈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전 모르겠습니다. 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악한데 인터넷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인터넷을? 개인들에게 가정에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정욕 쪽에 특히 이 섹스에 관한, 성에 관한 모든 이런 관념들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악하게 부패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요즘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성도덕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까?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양심의 죄가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죠. 조그만 나체 사진만 봐도 깜짝 놀랐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추고. 이젠 그게 아니라 대범해요. 요즘의 여성들은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 더 노출시켜서 더 멋있고 섹시하게 보려고 애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자랑이요. 요즘 말이죠. 플레이보이 매거진에 이런 나체로 사진 찍은 그런 여인들을 자기의 걸프렌드로 데리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설교단상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요. 그런 여자를 자기 여자친구로 약혼자로 데리고 이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 여자를 데리고, 약혼자가 되었다. 사진 찍고, 신문에 나고, 매거진에 나고, 칭찬하고 말이죠. 참 좋겠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10년만 지나보세요.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거듭남으로 그들의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악하게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음란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외롭지 않고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쾌감을 느끼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끝나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의 본물은 무엇이라? 우리 본물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해 사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성경 말씀이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 내 즐거움,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입맛이 좋고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이롭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비즈니스에 잘 되고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 축복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교할 수 없어요. 왜 죽어야 죽지? 죽으면 안 되지. 진리는 나를 축복하고 복을 주고 또는 번영케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왜 그 진리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없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퍼지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너무나 흔해요. 지진, 기근 이런 일들은 너무나 너무나 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지진 났다, 얼마가 죽었다, 집이 몇 수백 채가 무너졌다 해도 어 그래? 지난달에 있었어, 작년에 또 있었어, 더 큰 게 있었어.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충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일이고 여러분 어떤 방식에서든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동정심이 무뎌진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사랑의 기능도 무뎌진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기능은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뇌가 세 개예요? 네 개예요? 다섯 개예요? 여러분 엑스트라 다른 혹시 여러분 두뇌가 뭐 잘못됐을 때 다른 엑스트라 두뇌를 뒤에 가져서 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똑같은 한 가지 두뇌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한 가지 두뇌에서 기능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무뎌져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의 그 좋은 그런 감정까지도 무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기능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도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그 사랑의 그 농도가 더 희석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여기 말씀하기를 영어로 말씀하기를 영어 성경에는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이 모든 것들이 슬픔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기근, 지진, 처처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슬픔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슬픔의 시작이요. 앞으로 이것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양심이 둔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남들의 불행에 대해서 덜 느끼게 되고 덜 동정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회개치 않음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말씀에도 회개치 않음으로 양심이 드디어 화에 맞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빛을 얘기하고 가르칠 때 아 빛이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게 성령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다 맞다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들렸는데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또 미루고 또 미룰 때 마음이 양심이 조금 더 무뎌지고 나중에 더 뒤로 또 미룰 때 조금 더 무뎌지고 조금 더 무뎌지면서 나중에 양심의 화해를 맞는 입장까지 나가게 된다고 말입니다. 9절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때 갑자기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그때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남들이 나를 잡아주고 죽이고 진리 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정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진리 위에서 목숨을 바치는 핍박받는 일을 못하게 돼요. 왜? 양심에 그런 강력한 느낌이 없어요. 더 이상 마음이 무뎌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미 우리가 그때 지금 살고 있죠? 너무 죄가 많고 법을 어기는 일이 너무나 많고 계명을 어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율법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너무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으니까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죄인들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법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예언에 있는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참 우리가 또 다른 의미를 줘요. 그러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양심이 무뎌지고 다 그런대로 그렇게 그저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견뎌요? 진리 안에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며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데 살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너희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너희 정말 회개했느냐 하는 그런 천국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그 단계 단계마다 참 우리에게 참 수긍케 하는 그런 말씀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의 배경을 좀 아시죠?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은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으로서 한 번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가서 이제 봉사하려고 들어가다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오고 그 옷자락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쉐키나 영광이 와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았어요. 그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깊은 죄됨을 느끼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드디어 이사야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에게 느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외부적인가 수박 겉핥기인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이며 이 나라가 얼마나 패역하고 깊은 죄인들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 떠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에게 전파하고 얘기한 것이 선지자지만 얘기한 것이 그저 형식적이었어요. 얘기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며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깊이 느낀 다음에 이제 누가 갈까? 주님
날 보내십시오. 진짜 부르심이 와요. 내가 가서 이제는 교회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좀 말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우리가 좀 큰일 났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걸 느낀 다음에 이사야가 진짜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겠다고 그는 하나님께 자원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인가 이사야 6장의 배경은 뭐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랬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는 어떤 때인가 하면 북방 이스라엘과 아스리아 동맹군이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와 아스리아 동맹군이 동맹해서 유다 나라 남방 유다를 공격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 곧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열국으로 흩어져 버릴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그들에게 거두어졌기 때문에 너무나 악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남방 유다한테도 이제 온단 말입니다, 지금. 그들의 범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의 손,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의 손길을, 손길을 거두세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화인맞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다음에 같은 동종인 남방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가 답답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된 그런 입장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좋다. 네가 가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이사야야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다? 내 사명은 무엇이다?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게 만들어라. 혹시 그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잘 들을까 내가 걱정이 된다. 듣지 못하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이건 참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조용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주면 그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고 더 무뎌지고 더 무뎌져서 이젠 점점 더 안 보이고 점점 더 안 들리는 그런 상태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 잘못이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뒤바꿔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결과로 그들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무뎌진 그 영혼들 개인들의 잘못이지만 그러나 빛을 보낼 때 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빛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말 듣고 이사야가 참 놀라서 주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이 교인들이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앞으로 듣지 않는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까지니라. 아. 교회가 결국은 망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한 것이 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보세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받을 것이나 왜요? 숫자가 너무 적게 큰 숫자가 다 멸망되버려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아 남은 무리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망하고 교파가 망하고 세상이 망할지라도 교회가 바벨론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루터기가 남은 백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싹이 나고 새 나무가 생기고 그 나무가 시련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해서 또 많이 잘려 없어질 것이나 그러나 여자의 남은 무리가 또 남을 것을 요한계시록은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아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옛날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옛날 이사야 때 그랬고 예수님 당시 때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둔해집니다. 왜? 진리를 거절하니까. 빛을 거절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우리에게 더 우리가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마귀는 그 원칙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신문들과 세상의 사건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자근자근 보여주고 듣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이미 빛을 거절한 그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이런 세상 살인 때문에 생활 염려 때문에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오류 때문에 우리 마음이 진리를 거절한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지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이게 이슈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을 거절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는 사건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뎌져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고 양심을 살펴야 될까요? 어떤 때는요, 양심의 소리가 조용히 들리는데 조용히 들릴 때 그때 얼른 반응을 해야지 안 하고 조금 미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때 양심 그 소리가 조금 적어요. 미루죠? 세 번째 조금 더 적어요. 나중에 안 들려요. 나중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아, 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을 거야.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성경적이다. 돼버려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해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주님 봐주십시오. 아, 내가 당면하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꼭 그것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것이 극단일 수도 있지. 조금 더 나가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 내 생각이 더 옳다. 보니까 그게 성경적이네. 아, 맞다. 나중에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돼요. 서서히.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고 말하는 이유는 예언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징조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 마음이 점점 그렇게 무뎌질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 큰 마지막 환란과 마지막 징조가 큰 코끼리가 큰 바늘 가지고 쿵쿵거리면서 오는 것처럼 기대하지만 아니에요. 마지막 일들이 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마치 터마이트가 털마이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털마이트. 그 갉아먹는 거, 집갉음. 예? 흰 개미예요? 털만 아시죠? 털마이트. 그 개미 같은 거. 그래가지고 집을 갉아먹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 밑에 있으니까 보이는 게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 싹 갉아먹다가 그게 갉아먹어서 기둥을 다 갉아먹으면 갑자기 바람 불 때 쓰러져 버려요. 마지막 사건들은 우리가 눈에 보게 큰 소리와 함께 코끼리처럼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밑에서 털마이처럼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7장의 징조들이 벌써 우리와 함께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 피재앙, 징조가 있어요? 없어요? 적조 현상이 지금 여러분 저 강들과 바다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종기재앙,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난화 형상, 태양이 뜨거워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요. 7장을 무시해요. 교인들이 감각이 무뎌져서 이젠 놀라지 않는 시대 살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무슨 예언을 얘기하고 무슨 사건의 성취를 얘기해도 이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충격을 한마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만 이제 옛날에 말이죠 이러고 여보 이거 준비해야 돼 이러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눈만 꿈뻑꿈뻑하고 글쎄요 목사님 그래서요 so what 눈만 꿈뻑꿈뻑 꼭 두꺼비 하죠 두꺼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 그런 거죠 꼭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안 그런 거 눈만 끔박끔박하고 있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어.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두꺼비를 보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양심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조용한 음성이 잘 안 들리게 된 시대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기 아주 쉬운 시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끝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못 보는 줄 아세요? 교황이 어떤 말할 때 그 말하는 그 말이 성경 예언적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마음까지도 무뎌져 버렸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에, 지금 얼마 안 됐죠? 바로 최근이죠. 작년도 말에 지금 베네딕트 16세. 베네딕트 16세. 레칭어 추기경. 그 독일의 추기경이 이제 베네딕트 16세가 되었죠. 이 교황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슬람 교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아주 불편케 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자아낸 그런 언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게 우리 예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 성경 예언과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지니까 그런 말 들어도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예언 성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을 깨닫는 일들이 예? 적어지게 되었어요. 좀 설명 좀 해볼까요? 여러분께? 여러분 이 말은 이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자기 고향인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독일 사람들을 놓고 그 말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마호메 교와 이슬람 종교를 비난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는 옛날 동로마 황제였던 매뉴얼 2세, 팔레올로고스의 그 황제의 말을 인용해서 그가 말했는데 그 황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모하멧이 무슨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는지 내게 보여달라. 그저 악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들, 즉 자기의 믿음을 칼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마호메트과 이슬람 종교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이 마누엘 2세 동로마 황제의 그 얘기를 갖다가 그가 인용하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황이 바보예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들도 자기가 말할 연설문을 다 가지고 다 계획적으로 말 한마디에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왜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다 짜가지고 그 말을 써주는 스피치 라이더가 따로 있고 말이죠. 그렇죠? 한국의 대통령도 그래요.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원고 없이 말하다가 한번 혼쭐이 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원고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교황이 그거 모르고 괜히 그런 엄청난 얘기를 터뜨렸겠어요 교황이? 그게 아니요. 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독일에 가서 했냐면 독일에 가서. 좀 풀어볼까요? 요즘에 독일에서는 말이죠. 터키 지방이나 저 이슬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독일에 넘어와서 이 실제 영주권 없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비영주권자들 멕시코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슈가 됩니다. 왜 이슈가 됩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국민들이 짭을 잃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요. 동독과 서독이 지금 연합한 다음에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서독 사람들에게 지금 동독세를 내요. 세금 가운데 동독세라고 하는 세금을 또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독일에 제가 자주 가지만 독일에 가면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고. 실직률이 점점 올라가고 참 어려워요 독일이 요새.
그렇지만 독일은 유럽의 가장 선진 국가요.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독일은 유럽에서 이 우두머리로 앞장서 나가는 지도격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이슬람 같은 터키에서 온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신나치주의자, 머리 빡빡 갖고 다니는 그런 신나치주의자 젊은 사람들은 이런 터키 사람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막 때리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생겨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유럽 연합은, 유럽, 이제 유럽 커먼, 연합시장, common market. 유럽의 공동연합체는 그 앞에 내세우는 자는 옛날과 똑같이 교황이요. 교황이, 유럽 공동체는 교황을 받들게 되어 있어요. 옛날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옛날 중세기에 1260년 동안에 성경 예언 가운데 있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42달 동안에 핍박이 아니었습니까? 암흑시대입니다, 그것이. 그 일이 다시 반복될 것인데, 물론 성경에는 이 유럽이 다시는 연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연합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치 미국의 연방제처럼, 각 나라가 하나의 주처럼, 그렇게 이제 슬그머니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국회가 생기고, 유럽이 공동체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앞으로 높이는 것은 누구예요? 교황이요.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나중에 쇠약하게 되었을 때 나중에 결국은 또 망했어요. 망했을 때 나중에 됐을 때 이 로마 제국을 이 유럽 제국을 연합해서 다시 재현시키 다시 이걸 확립시키려고 재현하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신성 무슨 제국?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울 때 신성 로마 제국은 뭐예요? 왜 신성이에요? 새로운 연합된 유럽이라서 새로운 연합된 옛날 로마 제국인데 거기 누가 있어요? 교황이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냥 국가가 아니요. 그냥 폴리티컬 정치 국가가 아니요. 신성 교황 교회 아버지요 우두머리인 교황이 앞장서 있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이 일을 독일이 시작했어요. 이 시도를 967년부터 983년도까지 서기에 통치했던 독일의 오토 2세 때부터 시작됐고 오토 3세 때 996년부터 1002년도까지 다스렸던 그 오토 3세 때 이 신성 로마 제국이 확립되었고 나중에 슈타우펜 왕조 프레드릭 1세 때 이름을 세크룸 임페리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라틴어로 붙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로마 제국의 옛날에 이 몰락하기 전에 교황권의 엄청난 세력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회복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실패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애씀이 실패됐습니다. 누구 통해서? 그 당시에 그런 움직임을 제일 먼저 앞장선 나라가 누굽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입장은 여러분 유럽을 다시 하나 나라로 연방 국가로 끌어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앞장선 나라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독일입니다. 이 시점에 독일 사람이 교황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있는 예언적인 입장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교인들이 마음 가운데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 예언을 살피는 마음보다 신문을 딱 펼치면 아, 뭐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대? 얼마 벌었다 내가 지금? 또 무슨 일이 생겼대? 무슨 영화 배우, 무슨 축구 선수, 무슨 농구 선수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세상에 전쟁, 투표, 선거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얽혀져 있는 성경 예언에 깊이 있는 말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이 마귀의 작전이요. 마음이 무뎌지고 나중에 그것이 양심이 화인맞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진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산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미국 경제가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몰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 경제는 내려갑니다. 지금 달러의 가격은 점점 내려갑니다. 중국의 경제가 올라갑니다. 요즘에 유럽의 유로화가 처음에 시장 안 그랬지만 점점 강세 올라가서 요즘엔 달러가 유로화의 가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이제는 특별히 그 산유국들이 이제는 무역할 때 특별히 오일을 팔 때 기름을 팔면 그 값으로 달러로 주지 말고 유로화로 주시오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제는 이라기 사담 후세인이 그의 선봉장이었어요. 이제부터 우리 이라크에 오일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돈을 갖다 달러로 주지 마시오. 유로화로 주시오.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친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어떤 정치 평론가들이 한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이 재현됩니다. 그 앞에 나선 사람은 교황입니다. 그러나 무력이 있어서, 무력의 정치력, 정치력과 무력과 경찰력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슈퍼파워는 아직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사고 팔게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앞장선 이 폴리스 파워, 경찰력은 누가 하는가? 미국이 한다고 성령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미국이 그렇게 교황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로만 캐톨릭 교인들의 선거 투표 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젠 교황을 뒤에서 받들고 있는 열뿔, 열나라들. 요한계시록 17장 예언 아닙니까? 열뿔이 그에게 권세와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줄 것이라.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 프레셔 때문에 미국이 협력하고 교황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 일에 빠지고 관심이 다른 데가 있고 특별히 그런 일들로 자근자근 마음이 무뎌져 온지라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때 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께서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세계 가운데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과 씨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기록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저희 마음은 무뎌지지 않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 마음과 양심이 마모되고 무뎌지지 않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징조를 보게 하시며 주님 속히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매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으로 세심하고 예민한 영적인 양심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미디어,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